같이 볼까요? 자, 18분의 12부터 볼게요. 12는 뭐죠? 12는 3 곱하기 4죠. 혹은 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자, 6 곱하기 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8은 어떻게 되죠? 이게 칸이 좀 좁나? 그리고 18은 6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다가 분모를 표현해 놓을게요. 그런데 자, 6과 6, 6분의 6은 뭐죠? 6분의 6은 1이잖아요. 그렇죠. 1이죠. 6분의 6은 1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이 1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죠? 3과 2가 남아있고 이것은 뭐죠?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18분의 12는 3분의 2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6분의 36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56분의 36은 6으로 하면은 66이 36인데 6고 54니까 안 되죠. 그럼 12로 하면은 3이고 12로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뭘로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은 뭔가요?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36은 뭐 곱하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잘 모르겠다. 그럼 제일 알 수 있는 것 2부터 합시다. 2 곱하기 18이 36이고 밑에 있는 것은 2 곱하기 28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56이 되죠. 그런데 2와 2는 같은 거니까 그죠? 1이고 1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18은 다시 2 곱하기 9죠. 2 곱하기 9고 이거는 28은 2 곱하기 14가 되죠. 또다시 2와 2가 같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1이 되고 이것도 1이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14분의 9모가 남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14분의 9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1분의 9는 어떻게 될까요? 31분의 9는 뭐 더 이상 뭐로 나눠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거는 31분의 9 자체가 제일 단순한 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거는 2의 3승은 2를 3번 곱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크게 볼까요? 2를 3번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리고 3을 5번 3 5가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된 거죠. 와, 많다. 와, 많다. 그죠? 그리고 밑에 거 분모는 2가 여섯 개 하나, 2가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3이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7이 하나잖아요. 자, 2가 위에 세 개니까 세 개와 밑에 세 개가 같이 없어지게 되고 둘 다 1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리고 3이 위에 네 개니까 위에 다섯 개인데 밑에 네 개 있으니까 네 개와 밑에 네 개를 같이 없애주게 되고 그죠? 그럼 남아 있는 것은 뭐죠? 2가 세 개 남아 있고 7 하나, 3이 하나 남아 있고 5가 일곱 개 되죠. 따라서 2의 3승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5의 7승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단순한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